그 작가님께 한번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결혼에 대해서 그 되게 감명 받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글이 하나 있는데, 네. 이제 그 글을 보기 전까지는 이제 사랑해야 결혼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인가? 그 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을 기초로 해서 결혼을 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네. 뭐 우리가 그쵸, 돌이켜 그쵸. 생각해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실 신분제가 있었고, 뭐 집안끼리 그냥 정치적으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았던 그 시대가 이혼율이 훨씬 더 낮았고, 더뭐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측정된 게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의 기초를 두고 결혼을 하급 많이 선택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랑을 기초로 한 결혼이 뭐 실패 내지는 조금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 결혼 생활에서는 이게 뭐 필수 조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은. 뭐 동감은 할수 있는데 제가 공감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자녀분들은 많이 할 거예요.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시대에서, 남성 위주의 시대에서, 어머님들은 매일마다 집안일만 하시고,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 또 뒷바라지 하시고, 욕 먹어도 그냥 사시고. 그래서 요즘 젊은 자녀들이 오히려 부모님,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에게 이혼하라고 하는 자녀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졸혼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는 그 가족을 유지하는 어떤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서 가족 구성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사실 그때는 그 결혼 생활을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자손을 만들기 위한 결혼이었던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그 가치가 바뀌었잖아요. 그 기준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가치 아니면은 존속보다는 행복의 기준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시대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강의할 때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저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어요. 다모라고. 혹시 아세요? 그 다모에 보면 조선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감성적인 사랑을 찾아나간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프냐? 아시죠? 나도 아프다. 네가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리고 그 다모에서 종사관이 다모에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더니 그 여인은 비천한 하층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종사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비천한 몸입니다. 그래서 나리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사관이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대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대사는 너무 유명해서 다 아는데 그 이후에 또 동일한 대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저는 비천한 몸입니다. 그랬더니 괜찮다. 내가 비천해지면 된다. 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조선시대 때 그런 사랑이 없었을까? 아니요,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랑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대방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상대방이 비천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같이 비천해줄 수 있는 눈높이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결혼 생활도 행복하게 진행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제가 이제 88년생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88년생의 남성의 이제 결혼율, 결혼을 한 남성의 그 비율이 아직도 절반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사실 이제 결혼을 거의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이제 안 하거나 이렇게 된 건데, 뭐 가장 큰 문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적인 거 아닐까요? 그 경제적인 뭐 직업이든 뭐 집이든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안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폐단들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아직까지도 결혼하는 아주 젊은 청년들도 결혼을 하면 일단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겠다라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둘 낳고 셋 낳겠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뭐 아기를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지금 뭐 내가 번듯하게 돈을 모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때
같이 노력해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인터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슈 자체가 네. 안 하는 사람.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우리나라가 뭐 경제적이나 어떤 그런 실업률이나 이런 게 높다 보니까 초점을 그쪽으로 둬서 계속해서 그쪽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비 효과라고 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은 하지만 결혼을 하는 것이고 결혼을 하는 것 하지만 아기는 안 낳는 거. 네. 결국은 다 경제력의 뒷받침이 되는 것이겠죠. 그 제 주변을 보면은 이제 뭐 결혼도 안 하거나 늦게 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서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혼인신고를 안 해.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뭐, 네. 사랑해서 결혼해? 뭐, 네. 오케이. 근데 뭐, 사랑한다고 꼭 결혼을 해야 돼? 내지는 네. 뭐, 혼인신고를 꼭 해야 돼? 좋으면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에 네. 뭐, 사실. 사고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이미 나타난 지 오래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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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책임감에 좀 결부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은 책임감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책임지는 거고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여인이 남성을 서로 책임지고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네. 책임지는 거죠. 근데 사랑은 하지만 책임은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임감에 있어서 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네. 자유로운 사랑 시대가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을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네. 가다놓지 않으려고 하는 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풍토가 네. 생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뭐 바람직하다 안 하다라고 딱 극단적으로 쪼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 사고를 다만 존중하는 것 뿐이고 그 사고를 존중하되 더 나은 것은 네. 하나가 될 수 있는 결속할 수 있는 무언가 장치 이거는 나한테 책임감을 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기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초반 질문에 사랑의 유통기간 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럼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 설렘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은 네. 이 책임감을 내가 책임감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라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도구 자체인 네. 거죠. 만약에 우리 대표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책임지는 게 불안해서 네. 혼인신고를 안 하고 계속 살아요. 네. 그건 동거죠. 네. 그 동거로 계속 가다가 네. 서로 심하게 다퉜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이제 행복하지 않으니까 헤어져야죠. 헤어질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헤어짐이 편해진다라는 거죠. 헤어지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진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라는 거는 네. 결혼이라는 것은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가정이라는 것은 책임감이라는 커다란 네. 띠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살 때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여러분들 지금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사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사랑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랑의 용기를 내서 다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돌싱이신 분들 여러분들 주변 눈치도 많이 보고 계시죠.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에서 법정 다툼까지 있었다라면 그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그 용기 있는 선택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까지 그 과정까지 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 중에 부부 있으시죠? 또 커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커플인데 왜 싱글 같지? 또 부부인데 돌싱을 기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네. 그러지 마시고요. 돌싱을 계획해서 돌싱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마음껏 사랑 많이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도 솔로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의 저자 주민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